내일 시장에 이제 어떻게 우리 시장이 모습을 보여줄까? 엔비디아 실적도 이미 다 발표가 됐고 어떤 모멘텀으로 또 움직일 수 있을지 내일장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일단은 뭐 오늘 보합 정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연말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네,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이후에 네. 지금 오늘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좀 출회한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좋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그 전망치가 예, 중국 과의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약간 좀 낮게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내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도 지금 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그 시장에서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더 연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어떤 그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계속 나왔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의 그 내일 어떤 순 매수에 대한 그 전환이 좀 나오는 부분은 좀 한번 내일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떤 외국인들 수급에 시장이 좀 그 수급에 엇갈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그 매크로 지표는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 맞지만은 지금 현재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내일의 어떤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지금 시장에서의 그 영향을 제일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은 약간 관망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부터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방향성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섹터 좀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그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조선 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 지금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기록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11개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로 따지라면 41주거든요. 41주 연속의 그 신조선가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나오는 걸 봤을 때도 이 조선 업종의 슈퍼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지금은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조선 업종이 그 전에 이 11개월이라고 하지만은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잘 못 갔다라는 게 좀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조선 업종과 관련해서 조선 3사에 대한 또 뷰도 괜찮지만은 조선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종까지도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주 잔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2, 3년치는 거의 확보를 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 필두로 좋은 점이 이 조선 업종에 대한 이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이 친환경 쪽으로의 수주가 집중이 됐다는 걸 봤을 때도 이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이 3사뿐만 아니라 이 조선 기자재 업종까지를 지금은 저는 좀 탑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41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조선 업종에 대한 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 한국카본과 같은 이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 업종을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지난주부터 꿈틀꿈틀 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들의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종의 종목들도 저희가 잘 체크해서 조금 이제 시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시작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우선 조선 업종에서는 이제 그 전방 3사 중에서는 수주 잔고가 지금 가장 좀 꽉 차 있는 이제 삼성 중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종 안에서는 한국화분 그리고 이 밑에 어떤 그 하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금 그 다른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조선 기자재 업종 안에서는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여러 종목들을 선별할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관련 종목 중에서는 저는 이제 KH바텍을 오늘 좀 관심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약간 하향 산업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KH바텍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 사업 중에서도 이 폴더블 쪽에서의 가장 큰 핵심을 할 수 있는 힌지 쪽에서 가장 좀 좋은 그 어떤 그 기자재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KH바텍뿐만 아니라 지금 이 파인 쪽에서의 그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힌지 쪽은 가장 좀 그 시장에서 좀 좋은 그 KH바텍뿐만 아니라 그 힌지 쪽에서는 좋은 그런 좀 그 부분 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 티타늄 쪽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그 캐파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KH바텍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KH바텍은 이제 FPCB 쪽에서의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쪽으로의 그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KH바텍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KH바텍은 그 지금 목표 주가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 관점을 더 접근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H바텍 역시 뭐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수혜주로 각광을 받는 종목이죠. 자, 최근에 뭐 올해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8월 정도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고 대응해 볼까요? 이 8월 달에 주가 떨어졌던 부분은 그나마 좀 폴더블 폰에 대한 약간의 저 먼저 선 주문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 대한 추출량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우려됐던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목표 주가 같은 경우 1차적으로 17,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H바텍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